이렇게 보시면 되겠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쳐들어갖고 했던 거. 쳐들어. 그럼 제가 봅니다. 있어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청국장 끓이고 밥 안 치죠. 어머니 청국장은 어디죠? 아, 여기 저기 밖에 있는 거지. 아, 이게. 아, 이게 진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셨어요, 어머니? 아, 일회용.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한 번 드실 때마다 편하게 드시려고 딱 이렇게 딱 편리하게 싸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쵸? 예, 예. 이게 딱, 이게 보통 한 3, 4인분 정도 되나요? 예. 아, 그렇군요. 오늘은 식구가 많아서 4개를 넣겠습니다. 김치부터 썰어서 넣고. 네. 네. 그 다음에 청국장은 풀어서. 자, 청국장 3덩어리에 쫑쫑 쓴 김치를, 1cm 간격으로 썬 김치를 이제 해서 뜨물을 넣고. 여기다가 어머님은 멸치 가루 쓰시겠대. 아, 멸치 가루. 내놓으신 거. 청국장을 좀. 주물럭거려야죠. 우와. 다 김치하고 같이 주물주물. 아, 같이요? 아하. 주물주물. 그렇지. 그러면 입자가 더 쉽게 빠개지지. 멸치가루. 네. 네네네. 어머니 어느 만큼? 아니 저희한테 주세요. 가만 있어. 멸치가루. 어머님의 멸치가루. 아, 곱다. 또 주물거려. 할까요? 섞이면 섞일수록 좋아. 그다음에 여기다 뜨물 받아서 어머니 넣고 그냥 바득하게 끓이실 네, 거죠? 끓이다가 이제 거의 다 끓이면 두부를 썰어 넣고. 어이, 콩콩한 냄새. 좋은 냄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 뜨물 갖고 와. 아, 예. 아, 나 지금 청국장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자, 봐라.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지. 네. 요렇게 바득하게? 우와. 요렇게. 오, 기가 막히다. 쌀뜨물에 멸치가루, 김치 1cm, 그 다음에 청국장. 자, 뚜껑 덮고 쳐모아. 파를요? 네. 아주 곱게 다져야 돼요. 곱게? 그, 예. 아주 저기, 곱게. 어디 쓰실 거, 어머니? 사대. 네? 잘하시네, 칼질. 잘해요, 어머니. 와, 불안하다. 아니, 괜찮아. 잘하시네. 그래서 와, 불안하다. 어머니, 이거 창문. 너무 이뻐. 어머니, 이거 창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구들을 오고 갈 때 이 방문 열고 보기가 그러니까 네. 사람 눈높이잖아. 누가 네. 왔나 이렇게. 오, 문 옆에. 우리 어려서는요 여기다 조그만 유리를 달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열 필요도 없이 그걸로 쳐다보고. 이렇게 네. 쳐다보고. 어머니 제가... 창호 좀 발라놓은 거 보세요. 네. 꽃으로. 꽃으로 꽃을 생화를 항상 넣었거든요. 아빠 네. 눌러가지고 그거 딱 해서 창화지 네. 양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이쁘죠. 네. 어머니 청국장은 이상하게 단복장 띄운 냄새가 좀 덜하네요. 안 그러? 이거 안 나? 잘 안 나요. 이 청국장의 독특한 냄새가 덜하네. 여기 놓으세요. 어, 이게 단가봐요. 아우 냄새. 청국장 냄새가 어머니 냄새가 기가 막혀. 들깨구나. 빨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어머니한테 배워봐. 어머니 요령이 있을 거야. 이게 줄이 옆으로 옆으로 있으니까 세로로 이렇게 쪄야지. 그렇지. 아까 바로 그 방법이야.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하라 그랬어요. 됐어요 어머니. 이거 힘들어.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어머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생선조림 양념을 만드나요? 아니면 머우대를 할까요? 머우대부터 하죠. 여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머우대 시작하고 머우대 여기다가 놓고요. 청국장에 돼지고기 묵은지찜에 머우대 그 다음에 서대 조리는 걸 어머니한테 배우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머우대도 이렇게 하루 불려놓으셨어요. 삶아서 물을 빼신 경우가 없었어요. 우리 머우대 금세금세 해먹었어요. 제일 먼저 이거 양파를 놓는다. 넣고 어느 만큼이요? 요만큼? 예. 더? 양파 많이 넣으세요. 마늘 요만큼? 예. 요만큼 어머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멸치가루. 예, 멸치 가루 예. 두 개. 예. 기름 좀 두르고 네. 자 지금 양파와 마늘과 멸치가루를 들기름에 볶고 있습니다. 진간장도 조금 넣고요. 네. 냄새. 하나 더요? 그때 이제 저거 머우대를 넣어요. 먹을 만큼 길이를 손으로 잘라야 먹을 때 좋아요. 칼로 한 맛없어. 네.